이번 20대 국회를 이끌어나갈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엔 심재철,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이 모두 호남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6선의 정세균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꼽혔습니다. 야당 출신으로 의장이 되기는 14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박관용 의장 이후 처음입니다. 정 의장은 앞서 치러진 더민주 당내 경선에서 문희상 의원을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범친노계와 초선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정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 체제하에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 의장은 대기업 임원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당대표만 3번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5선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4선 박주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3명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 출신 의장이 행정부 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낼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